수훈 최재호 선생이 창시한 동학은 누구나 하늘 아래 평등하다는 교리를 가지고 힘든 조선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장사를 했던 수훈 최재호 선생은 백성을 상대로 관의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어지러워진 조선을 바로잡고자 울산 처가로 돌아와 수행을 합니다. 바로 이 울산에서 수훈 최재호 선생은 신비한 경험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동학을 만들어 포교한 지 단 3년 만에 3,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등이라는 사상을 가진 동학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두려워한 조정은 최재호 선생을 체포하여 1864년 41세의 나이로 참형에 처합니다. 이 회화나무가 왜 최재호 나무가 되었는지 아시나요? 참형이 판결이 나자마자 회화나무에서 우수수 수액이 떨어지고 옥줄들이 울었다 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최재호 나무가 되었습니다. 유교 사상이 활발하던 당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존귀하다라는 사상은 근대의 문을 연 뿌리 깊은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살기 힘든 조선시대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린 종교가 아닐까요? 고대고 험난한 생활 속 위대한 선조들 덕분에 저희는 역사를 기리며 명상할 수 있는 최재호 유허지 생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옛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